챕터 2 회선계통 합격을 다지는 예산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50개의 중계선으로 5월랑의 호량을 운반하였다면 이 중계선의 효율은 몇 퍼센트인가? 우선 문제 앞서 중계선의 효율과 월량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계선 트렁크 라인은 교환국 간의 접속에 쓰이는 회선입니다. 어랑은 트래픽 이동 창시자인 덴마크 수학자 AK 어랑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통화량에 대한 단위를 말합니다. 하나의 회선을 1시간 동안 계속 점유한 통화량을 말합니다. 중계선의 효율은 중계선에서 단위 시간 내에 하나의 중계선당 평균 사용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개의 회선분의 5월랑 곱하기 100을 했을 때 10%의 중계선 효율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0%입니다. 문제 2번. 유선 전화망에서 노드가 8개일 때그 무렵 메쉬로 교환 회선을 구성할 경우 링크 수를 몇 개로 설계해야 하는가? 교환망은 교환기는 가입자선, 전기통신 회선 또는 기타 기능을 가진 장치들을 상호 접속하게 하는 회선만 중심점에서 트래픽을 전달하는 장치이다. 교환기는 메쉬 형태의 전송 형태를 스타 형태의 전송 형태로 할수 있기 때문에 적은 회선으로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스타형은 교환기가 가입자 가운데 있는 형태로 메쉬형보다 적은 전송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구축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타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쉬망에서의 전송로 수는 2분의 2n 곱하기 n-1로 나타내며 문제에서는 노드가 8개였으므로 8 곱하기 7분의 2 했을 때 28개의 전송로 수가 필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 수는 28개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3번. VIP 기술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여기 1번. PSTN에 비해 요금이 고가이다. 2번. 이미 구축된 인터넷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 3번. 인터넷과 연계된 다양한 부가 서비스 기능이 제한된다. 4번. 기능 및 동작이 PSTN에 비해 단순하고 보안에 강하다. VIP 기술은 기존의 PSTN 전화를 IP망을 통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로 음성 신호를 압축,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패킷 형태로 신호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VIP 특징은 구축 비용, 서비스 비용, 다양한 서비스, 설비 구성과 보안성이 있겠습니다. 구축 비용은 구축된 인터넷 IP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축 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고, 트래픽 전송 기술로 인하여 서비스 비용이 저렴한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인증, 제어, 과금 등에서 장점을 지니며 IP 서비스와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하고, 기존 PSTN에 비해서 구성이 복잡하나 IP 적용을 통해서 해킹 기법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망은 다음과 같고, VIP의 구성 요소로서는 게이트키퍼, 게이트웨이, 단말로 구성이 되는데, 게이트키퍼는 게이트웨이와 서비스 관리 등 제어 인증을 기능을 수행하고, 게이트웨이는 PSTN 등 인터넷과 연동된 망과의 신호 변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말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말로서 IP 전화기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PSTN과 VIP를 비교했을 때 일반 전화 PSTN은 회선이
아날로그나 디지털 방식을 구축했으나 VIP 방식으로는 디지털만 회선이 구성이 되고, 일반 전화에서는 국선 교환기가 프로했지만 VIP 방식에서는 게이트키퍼로 적용이 돼서 한 대의 키퍼를 통해서 전 지역이 커버가 가능하지만 일반 전화는 가입자 수만큼 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VIP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교환 방식으로는 일반 회선 전화는 회선 교환 방식을 사용하고 VIP는 패킷 교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반 전화는 자체 서비스를 적용하지만 VIP는 PSTN to VIP, PS Voice, VIP to PSTN 등의 응용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일반 전화는 통화 품질 및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VIP는 저가의 통화료 및 연동성이 일반 전화에 비해서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미 구축된 인터넷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 문제 4번. 다음 중 이동전화 단말기, 모바일 스테이션 구성 요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제어 장치, 전화기의 지능을 제어하고 영상 신호를 음성 신호로 변경해 준다. 2번 통화로브, 수신된 전기 신호를 음성 신호로 변환시키고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송신한다. 3번 무선 송수신기, 전파된 신호를 유선통신 방식으로 가능하게 송신기와 수신기를 사용한다. 4번 안테나, 광 신호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동통신은 사용자가 단말기를 통해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 등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신할 수 있도록 이동성이 부여된 통신 체계를 말합니다. 이동통신 시스템은 교환구, 기지국, 이동국, 단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국. 이동국의 정의는 가입자에게 이동 중에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 장치를 의미하고, 이동국의 구성으로는 제어 장치, 무선 송수신기, 안테나가 있는데, 제어 장치는 전화기의 기능을 제어하고, 전기적인 신호를 음성 신호로 변경해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선 송수신기는 전파된 신호를 무선 통신 방식으로 가능하게 송신기와 수신기를 사용합니다. 안테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파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동국의 기능은 음성, 영상, 데이터 등의 신호 전송과 다이얼링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기지국인데요. 기지국은 이동국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해서 이동 전화 교환국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지국의 구성으로는 제어 장치, 무선 송수신기, 안테나, 데이터 터미널이 있는데, 이동국과 마찬가지로 제어 장치는 기지국의 기능을 제어하고 전기적인 신호를 음성 신호로 변경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선 송수신기는 전파된 신호를 무선 통신 방식으로 가능하게 송신기와 수신기를 사용하며, 안테나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터미널은 기지국에서의 무선 신호를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지국의 기능은 통화 채널 지정, 전환, 감시 기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기능을 가지고,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 신호 세기 측정을 수행합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모바일 스테이션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장치, 통화로브, 무선 송수신기,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 장치는 전화기의 기능을 제어하고 전기적인 신호를 음성 신호로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고, 통화로브는 수신된 전기 신호를 음성 신호로 변환시키고,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송신한다. 무선 송수신기는 전파된 신호를 무선 통신 방식으로 가능하게 송수신기를 사용한다. 안테나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에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통화로 부는 수신된 전기 신호를 음성 신호로 변환시키고,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송신한다. 1번이 틀린 이유는 전화기의 기능을 제어하고 영상 신호를 음성 신호로 변경해 준다라는 것이 틀렸습니다.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경해 주는 것이 제어 장치의 역할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전파된 신호를 유선 통신 방식이 아닌 무선 통신 방식으로 가능하게 송신기와 수신기를 사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안테나 같은 경우는 광신호가 아닌 전파 신호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성 중 기지국의 주요 기능으로 옳은 것은? 1번 통화 채널 지정, 전환, 감시 기능. 2번 이동통신 단말기의 배터리 확인 기능. 3번 통화의 절체 및 통화로 관리 기능. 4번 이동통신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관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지국의 기능은 통화 채널 지정, 전환, 감시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확인 기능을 가지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 신호 세기를 측정을 수행합니다. 통화의 절체 및 통화로 관리 기능은 이동전화 교환국에서 수행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통화 채널 지정, 전환, 감시 기능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이동국이 한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기존 기지국과 연결되었던 채널을 끊은 후 새로운 기지국의 새로운 채널로 연결되는 핸드오프 방식이 해당되는 핸드오프는? 우선 핸드오프의 정의를 살펴보면 무선 단말이 접속되어 있는 무선 랜의 AP 혹은 이동통신망의 기지국에서 다른 AP나 기지국으로 접속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핸드오프의 종류로는 소프트 핸드오프, 소프트 핸드오프, 하드 핸드오프가 있는데, 소프트 핸드오프는 셀 간의 핸드오프로서 기지국에서 통화에 단절 없이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다른 기지국으로 옮겨가는 방식을 말하며, 소프트 핸드오프는 동일 기지국 내에서 다른 섹터 간의 핸드오프가 발생했을 때 하는 핸드오프 방식을 말하고요. 하드 핸드오프는 이동국이 한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기존 기지국과 연결되었던 채널을 끊고 새로운 기지국의 새로운 채널로 연결되는 핸드오프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하드 핸드오프가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3.56 MHz의 하이 프리퀀시 무선 대역을 사용하며 10cm가량의 가까운 거리와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을 고르시오. 1번 블루투스, 2번 직비, 3번 NFC, 4번 RFID. 우선 이 문제는 WPAN,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WPAN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짧은 거리 10m 내에서의 개인 공간 활동 영역 내에서 저전력의 휴대 단말을 이용한 무선 네트워크 구성을 말하는 기술입니다. 저속 WPAN 기술은 현재 음성 무선 전송에 널리 사용되는 블루투스 센서 및 각종 가전기기 제어를 위한 직비, 저속 WPAN 데이터 통신 기술의 정밀한 거리 측정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UWB 기술로 나눌 수 있고, 고속 UWB 기술이 있습니다. WPAN 기술의 종류로는 블루투스 직비, NFC, RFID 등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요. 블루투스 기술 같은 경우는 IEEE 802.15.1 표준 기반으로 다수의 장치를 무선으로 상호 연결하기 위한 단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말하고, 직비 같은 경우는 IEEE 802.15.4 표준 기반의 저전력으로 이용하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산업용 자동차 등의 다양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NFC 기술 같은 경우는 13.56MHz의 하이 프리퀀시 모선 기술, 무선 대역을 사용하고 10cm가량에 가까운 거리와 통신하기 위해 사용한다. RFID는 소형 전자칩과 안테나로 구성된 전자 태그를 제품에 부착해서 사물을 전부 단말기가 인식하고 인식된 정보를 IT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의 기술은 NFC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문제 8번. IPTV 보안 기술 중 CAS와 DR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AS는 인증 없이 프로그램을 수신한다. DRM은 콘텐츠 복제와 유통 방지 목적으로 한다. CAS는 단일 단계 암호화 키를 사용한다. DRM은 단방향 통신망에서 사용한다. 우선 CAS의 정의를 살펴보면 CAS 같은 경우에는 허가된 특정 사용자에게만 채널과 프로그램, VOID 등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송용 보안 기술로 기능으로서는 프로그램 데이터는 스크램블 시켜서 통신 링크상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신분 확인 기능도 수행하고 액세스 컨트롤 같은 접근 제어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스의 핵심 기술로는 스크램블링의 안전도가 있는데 스크램블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호의 변형을 가해서 다양하게 섞인 즉 스크램블된 형태의 신호를 수신 권한이 없는 수신자는 시청할 수 없도록 하는 원리인데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신호의 형태에 따라서 스크램밍 방식이 달라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크램블링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스크램블링 했던 신호를 원래 신호로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컨트롤 워드라는 제어 단어를 통해서 암호화 키를 가진 수신들만 디스크램블된 프로그램에 시청이 가능하고요. 이런 디스크램블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보다 신호의 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더 간단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스크램블링의 안전도는 스크램블링과 디스크램블링을 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키로 사용되는 제어 단어의 안전도에 의존하고 불법 도청하는 공격 대상에서 피하기 위해서 컨트롤 워드, 즉 제어 단어는 충분히 길어야 하고 자주 변경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DRM은 콘텐츠를 암호화한 후에 배포하고, 그 다음에 인증된 사용자만 사용하고, 무단 복제 시에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콘텐츠를 암호화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복제는 허용하되, 파일을 사용하는 사용자 모두가 사전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DRM의 핵심 요소로는 콘텐츠 사용자 라이선스가 있는데, 콘텐츠는 라이선스가 없는 사용자가 쉽게 원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라이선스를 적용한 후에 콘텐츠의 보호장치를 풀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져야 될 것이고, 라이선스의 내용에 따라서 콘텐츠 사용의 범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콘텐츠 보호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 범위에 대한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CAS와 DRM의 비교를 살펴보면, CAS는 적용 목적이 불법 사용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DRM은 컨텐츠가 불법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CAS는 저작권의 사전 관리를 하지만, CAS와 DRM은 저작권의 사전 관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카스의 요소 기술은 스크럼블 기술, 디스크램블 기술, 다단계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고, DRM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및 키관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카스는 위성 TV나 케이블 TV에 적용되고, 주로 DRM은 VUD나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엑셀이나 한글 같은 문서 파일 암호화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DRM은 콘텐츠 복제와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가 맞는 정답입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IPTV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입력 장치로 주로 키보드를 사용한다. 2번. 네트워크로 방송 폐쇄형 IP망이다. 3번. 전송 방식은 유니캐스트 다채널 방송 형태이다. 4번, 단방향 통신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IPTV는 IP망을 통해서 TV 수상기로 양방향 TV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신 및 방송이 융합된 서비스이다. 기존의 인터넷 TV와 IPTV를 비교해 보면 인터넷 TV 같은 경우에는 입력 장치가 키보드이지만 IPTV는 리모컨으로도 입력 및 제어가 가능하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기 IP망을 사용하고 있지만 IPTV 같은 경우는 폐쇄 IP망을 적용해서 보안성이 더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송 방식으로는 인터넷 TV 같은 경우는 유니캐스트, IPTV는 멀티캐스트, 그리고 인터넷 TV 같은 경우는 대상이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IPTV는 허가된 사용자,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특징으로는 인터넷 TV는 낮은 해상도가 단점이고 버퍼링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IPTV는 사용자가 있는 대신에 QoS를 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가 있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네트워크로 방송 폐쇄형 IP망이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IPTV를 위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링과 품질 최적화를 위한 기능으로 틀린 것은? 1번 트래픽 관리, 2번 망 용량 관리, 3번 네트워크 플래닝, 4번 품질 관리 서비스. 우선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살펴보면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은 트래픽 경로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며 트래픽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는 기술이다. 망내 여러 링크에서 트래픽 흐름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혼잡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트래픽 흐름을 망내각 링크에 균형 있게 배분한다. 주로 동적으로 자원의 예약이나 할당을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의 기능은 트래픽 관리, 망 용량 관리, 네트워크 플래닝 기능이 있는데 트래픽 관리는 트래픽의 부하 조절 실패 등 모든 상황에서 네트워크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이고, 망 용량 관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망 요구를 만족하며 성능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플래닝은 노드 및 전송 용량을 계획하고 트래픽 변화에 대비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4번이 트래픽 엔지니어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품질 관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USB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지원, 2번 컴퓨터 기반의 직병렬 인터페이스 표준, 3번 USB 2.0에서 최대 접속 기기는 127개이다. 4번 장착된 USB와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정보 교환. USB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의 약자로서 PC와 주변 기기 간의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규격이다. USB의 기능은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하고 컴퓨터 기반의 직렬 인터페이스 표준인 것이 특징입니다. USB 2.0에서 최대 접속 기기는 127개이고요. 장착된 USB와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정보 교환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컴퓨터 기반의 직병렬 인터페이스 표준이 아니라 직렬 인터페이스 표준입니다.